아, 다행히 어제는 좀 조용해서 잘 잤어요. 생각보다 좀더 조용하더라고요. 여기 밤에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게몇 군데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시끄럽고. 뭐몇 가지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조금만 다행이겠죠. 일단 반대편 산호해변 쪽으로 밥이라도 좀 먹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오늘은 아침에 비가 조금씩 오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아침 9시인데 벌써 물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거북이들 세 번 보고도 전부 다 아침에 일찍 봤거든요. 그때 한 7시쯤 들어가서 봤는데 아마 그래서 아침에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전체적인 아침 풍경을 이어서 오늘은 준 다이버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침에는 생선이 아직 안 구워놨네. 되게 생선이 좀 괜찮다고 그래서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ATM 엊그저께 비가 엄청 오는데 숙소로 옮겨야 돼가지고 ATM에서 겨우 돈을 찾았는데 ATM에 찾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ATM은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다섯 대인가 밖에 없어요. 예. 다 이거예요, 다. 처음에 카드 넣으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6자리는 마지막에 00을 넣으면 돼요. 여기서 캐시 위드드로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는 그냥 뭐, 커런트 카운트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250바트 수수료 나간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걸 선택해야 돼요. Continue without conversation. 여기 항의 안 하고 그냥 계속 돈을 지불하겠느냐 아무 말 없이.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without 이걸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안 오더라고.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ATM 기계가 유로넷인가 뭐 이렇게 적혀 있던데 신용카드로 해도 250 해서 수수료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국제 ATM 카드로는 수수료는 50배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하나은행 국제 ATM 카드로는 뽑아는 지는데 수수료가 무려 250배소면 한국 돈으로 6,000원인데 제가 그 달러로 환전해서 뭐 하는 식으로 여기도 개 한 마리 계산을 해봤는데 아마 한 만 패스 정도 찾게 되면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가 더 손실이지 않나. 6,000원 수수료 물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하나은행 국제 ATM 카드 같은 경우 환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쳐 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많이 찾을수록 손실이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M 카드는. 아이도 아침부터 여기 현지인 분들이 또 고기 잡는다고 일찍 나와 계시네.
아, 역시 이쪽으로 오면 뭔가 가슴이 탁 터지는 느낌이 나는데, 저쪽 해변은 너무 답답해. 무슨 놀이공원에 뭐 파도풀 근처에 있는 기분이. 이게 자연이지. 아, 이 쓸물이라 가지고 또 평소에 못 보던 또 생소한 풍경이 또 펼쳐지는. 아, 그리고 어저께 그래도 잠을 그래도 좀 자가지고 몸 상태가 그래도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쓸물인 것 같아요. 지금 12일째 보고 있는데 바다를. 저쪽 배 앞에 보시면 바위 같은 게 드러난 것까지 보여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되게 생소하게 보이고, 또 중간중간에 바위가 많이 드러나는 거. 생소하게 보이면서 또 이쁘게 보이네. 아, 지금 딱 들어가면 좋은데 추울까봐 지금 낮 시간까지 기다릴까 싶기도 한데, 옷 썰물로 더 들었을 텐데. 지금 들어가면 프로시 조금만 해도 되겠다. 근데 산호랑 지금 들어가면 그래도 왜 닿아서 산호랑 닿을까 많이 피해 다야 되겠다. 저쪽에 보면 갯벌에서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데 관광객들인 것 같은데 뭐가 있나 또 궁금하네. 이걸 갯벌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개 같은 거 있나? 멍게? 멍게는 뭐 원래 많고. 와, 이렇게 보니까네, 해변이 엄청 가까워 보이네. 저쪽 브릿지도 설물되네. Hello. 보면 카메라 좋아하네. 계속 포즈를 취하는데. 아, 근데 또 비가 조금씩 오는데 어쩌지. 아,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네. 그나마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엊그제하고 한 3일 동안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내일 토요일, 일요일 이래 되기 때문에 또 사람도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아, 조금 이따가 입수해야 되겠다. 날씨가 계속 이러면 차라리 빨리 입수를 하고 그냥 숙소에 가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안 돼서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지금 미니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죠. 지금 하늘에, 와, 여기 산호들이 많네. 여기도 미니 산호들이 있네. 와, 근데 이 성게가, 가시가 상당히 답답하네. 손을 살짝 빼보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성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밟으면 진짜, 어우, 끔찍하다. 지금 하늘이, 지금 이쪽은 그래도 지금 조금 기했는데 저쪽에 또 먹구름이 있고 이래서 지금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려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보면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입수를 해가지고 저기 되게 3일 전에 들어왔을 때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물 속에 마치 호박 같은 느낌의 그런 곳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성교가 너무 많아. 우와, 어머니 성교가 이래 많지. 그때 들어가 볼게요. 야타가 헤엄을 못 치겠네. 파도가 좀 세가지고 조금 힘들긴 힘드네. 사선이 많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 배 있는 부분은 확실히 빼는 데니까 조금 훼손돼 있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는 그쪽으로. 저 물고는 비오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비를 피해야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비올 것 같아. 오늘도 오후에는 계속 비가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지금 계속 30분 정도 운동 중입니다. 비를 피했다가 다시 왔다가 한 시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꽤 쌀쌀해요. 오늘은 3일 동안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하나도 못 쓰고, 저기 바위에 쓰레기 붙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빨려버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산으로는 거의 워낙 불쌍해가지고 떼기가 억수로 힘들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그때 곧 빼야 되더라고. 끄고야 돼.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대충 다 채웠는데, 아, 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채우면 돼. 꽤 말죠. 근데 이거 지금 보면, 먼지가, 뺄 때 보면 먼지가 엄청나는데, 그게 아마, 벌써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하루에 그래도 한 10명은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쓰레기를 안 치우더라고. 제가 때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조각이 거북이들한테 좀 도움이 돼가지고, 거북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에 쓰레기 좀 있는 것 좀 줄여가지고, 오늘 추워가지고 빨리 숙소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뼈야? 뼈 따위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놀고 있네. 여기서 방파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너무 늦게 나가는 거 아이가? 추운데. 지금 여기도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급한 게, 스티로폼 같은 거는 되게 빨리 주셔야 돼요. 스티로폼이 바람에 쪼개지기 쉽기 때문에, 나머지 비닐하고 이런 것들은 천천히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며칠 더 있을 거니까, 나중에 다 듣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면 그래도 맑은 부분이 조금 보이긴 보이네요. 원래 이쪽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 빗물에다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도저히 사람이 못 지나가겠네요. 아, 이제 오늘 군다이고 완전 대박인데요. 체험 다이빙입니다. 사람 엄청 많네. 지금 5시 40분. 해가 이제 거의 졌을 무렵인데 해가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오늘은 비는 안 오니까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네. 저 뒤쪽에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한데. 아우, 끝까지 가려니까 귀찮은데. 여기서 그냥 조금 보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앉을 자리를 방석을 안 들고 왔네. 이거. 지갑 한글다. 모래 속에서 자고 있어. 추운데 여기서 자고 있어. 아. 구름이 너무 많아서, 아, 해변가에 폭포가 별로 의미가 없네. 노을도 못 보고. 구름이 없으면 밤에 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보고. 아,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개만 바글바글 하네.